돌리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하나같이 고장나고 삐걱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주 일가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일터에서 인격권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라는 청년들은 철벽 같은 불공정 채용 비리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곳곳의 적폐들이 재벌 갑질, 채용 비리 갑질로 여전한 위압을 떨치고 있는데 이를 앞장서 해결해야 할 거대 정당들은 국회를 제 것이냐 소나기에 지고 문을 못 열겠다고 막무가내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국회 갑질이 제1야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의당이 갑질 정치를 끝내고 정치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간 다른 정당들이 정쟁과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차근차근 알차게 지방선거를 준비했습니다.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민주적 공천을 완료했고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들께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외유성 연수, 선심성 예산, 이권 개입, 취업 인사 청탁, 영리 관련 겸직 활동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표결 실명제, 투명한 예산 심사, 업무 추진비 공개, 주민 감시, 의정 보고는 반드시 이행하고 철저히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의당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철저히 맞춘다는 각오입니다. 철저한 약속 이행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만일 정의당 소속 지방 공직자가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어서 재보궐선거에 추게 된다면 저희는 공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해당 선거에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 약속을 모든 정당들이 다 같이 이행하리라 저는 믿고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당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가 본격적인 문을 연지도 올해로 23년째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양심없는 인사들이 지역정치를 주름잡아 오면서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의 벽만 높아져 왔습니다. 촛불 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만 잘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이 대국민 약속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분의 그 우리 후보들이 대국민 약속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비례 후보 권수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의당의 후보들을 대표해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의당은 오무오유 지방의회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23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에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팽배하게 한 것은 지방 공직자들의 부패와 무사한 일, 무책임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온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지방 농민관들을 위해 쓴 지침서 농민심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저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산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해 10가지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음의 5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가지 않겠습니다. 둘째, 재량 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인허가 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취업 청탁 인사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영리 관련 겸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음에 다섯 가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결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심사 시 개수 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들로부터 감시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성과와 계획을 정기적으로 주민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인천시 비례후보 조선입니다. 저희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섯 가지 약속과 반드시 하겠다는 다섯 가지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정의당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민주적 선출 절차를 통해 공직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의당 소속 지방 공직자가 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정의당은 공천의 책임을 지는 공천 무한 책임 차원에서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매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